네, 예전에도 할 때, 21년도에 할 때도 많이 나눠주셨는데, 비료입니다. 혼합 유기질 비료. 요거 한 포를 3kg짜리 주시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, 자, 복합 비료를 봉지에 다 나눠 담아서 또한 봉지씩 주시고, 그리고 멀칭 필름, 그리고 모듬 상추 씨앗, 요렇게 주시네요. 저는 요거를 받았고, 일단 차에 두고, 밭 위치를 보고, 예, 요놈, 예, 올때 하나 만들었어요. 요거 갖다 꼽으려고 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네, 텃밭 위치에 왔습니다. 여기는 요렇게 도시민 텃밭, 요렇게 되어 있고요. 요 뒤로, 예, 트랙터 쳐서 다 구획을 나눠 놨네요. 이렇게 쭉. 저는 15번을 배정받았습니다. 요 물통이랑 요거랑 창고랑 가까워서 좋기는 한데, 아하, 너무 중간이네요.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제자리입니다. 예전에 할 때는 여기 앞쪽 줄이라서 참 편했는데, 여기는 좀 안쪽이라서 작물 키우는데 조금 신경 써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가 제 밭입니다. 제 밭은 표시를 해야죠. 네, 이렇게 지지대 하나 꼽고, 예, 바람개비 만들어서 꼽아놨습니다. 제자리 표시, 전 15번을 배정받았습니다. 바람은 조금 부네요. 네, 옆으로 가로가 조금 좁은 것 같아서 세 고랑을 안 내고 그냥 두 고랑을 냈습니다. 두 고랑 내고 이 앞에는 이제 씨앗 파종을 해서 여러 종류를 파종해서 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뭐 이식을 할수 있으면 모종이 크면 이식을 하고 그런 식으로 쓰려고 여기는 씨앗 파종용으로 요만큼 남겼고요. 그리고 여기는 그냥 길게 두 줄을 했습니다. 멀칭을 할까 안 할까 고민을 했는데 멀칭 재료도 주시고 하니까 그냥 멀칭을 해야겠습니다. 물좀 주고 멀칭을 하고 하나하나 이쪽은 모종을 심어서 시작을 하고 여기는 씨앗을 뿌려서 준비를 할까 합니다. 일단 오늘 이렇게 가로만 내놨고요. 제 땅은 15번입니다. 15번 땅, 예, 플라스틱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는 이 땅이 제 땅입니다. 여기는 확인만 하러 왔습니다. 네, 도로가에서 본 전경입니다. 요 땅, 예, 요게 15번 제 땅입니다.